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적분, 적분의 정의와 정적분, 미분과 적분의 관계, 적분의 종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무엇인가? 미적분학의 기본 증명 1, 미적분학의 기본 증명 2, 삼각함수의 적분의 예, 사인 함수의 적분, 코사인 함수의 적분, 탄젠트 함수의 적분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분의 정의입니다. 적분은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적분은 정적분과 부정적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정적분이란 적분을 하게 되면 C라는 상수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없애주는 것이 정적분입니다. 그리고 부정적분이란 함수를 더함수로 하는 모든 함수를 구하는 연산을 말하는데, 즉, 대문자 f'x는 소문자 fx일 때, 대문자 fx를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이라 말하게 됩니다. 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미분과 적분의 관계입니다. 미분은 변화하는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고,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역이라는 관계라는 것인데, 정확히는 미분과 부정적분이 완벽한 역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적분의 종류입니다. 적분의 종류로는 극의 지수함수의 적분, 삼각함수의 적분, 다항함수의 적분, 로그함수의 적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해석학에서는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를 말합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증명을 제임스 그레고리가 발표하였으며, 아이작 베로우가 더욱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였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은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 연산관계에 있다는 정리입니다. 미분은 변화하는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고,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것인데, 이 정리는 서로 전혀 연관이 없는 두 문제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이 가지는 의미는 연속함수는 부정적분을 갖는다. 그리고 미분과 적분은 연관성을 갖는다입니다. 다음으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정리로 인하여 계산이 힘든 리만 화배 극한을 매번 계산할 필요가 없이 간단한 부정적분을 사용하여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를 식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가지는 의미는 넓이 계산, 정적분의 계산은 정의대로가 아닌 함수의 부정적분만 구함으로써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함수값 차이다입니다. 다음은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의 예입니다. 첫 번째로 사인 함수의 적분을 보게 되면 일단 사인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 x가 a라는 계수를 갖고 있다면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1 코사인 ax가 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사인 적분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들을 적분하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치환을 이용하거나 백악 공식, 방광 공식,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성질들을 이용하여 식을 변형하여 풀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코사인 함수의 적분입니다. 사인 적분법과 동일하게 코사인을 적분하게 되면 사인이 됩니다. 만약 x가 a라는 계수를 가지고 있다면 a분의 1 사인 x가 됩니다. 코사인의 다양한 적분법도 사인 적분법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으며, 백악,
반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성질을 이용하여 식을 변형하여서 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의 접근입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치환 접근법을 사용하여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됩니다. 그 밖에 다른 탄젠트 접근법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공식이나 성질을 이용하여 식을 변형하여 풀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